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LA에서 오신 우리 김혜영님 만나 뵙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혜영님. 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LA에서 한국 오시는 김에 저희하고 덜컥 만났는데 저희들도 아주 뜻밖의 만나 뵙거든요. 메일을 통해서. 근데 이번에 방문하신 계기가 또 공무도 있고 개인적인 일도 있으시다면서요. 어떻게 건너오시게 되셨어요? 네, 제가 간호사라서 네. 세계 간호사 대회가 이번에 LA, 저기 한국에서 열렸고, 네. 그 다음에 또 재외 간호사 대회도 있어서 제가 네. 거기에 봉사도 할 겸 또 부모님도 계셔서, 네. 어차피 제가 매년 한국에 한 번씩 나와서 부모님을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고 네. 들어가는데 이번에 겸사겸사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이번 세계 간호사 대회, 네. 또 재외 한인 간호사 대회, 큰 일을 하셨는데 동참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이번에 그 세계 아마 137개국인가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재외 간호사 간호팀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세계 간호사 대회가 열린 게 아주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한국을 아주 강대국으로 생각해주고 그래서 아주 좋았어요. 아, 그래요? 이제 1년에 한 번쯤 한국에 오신다고 하는 그 쉽지 않는 기회인데 그렇게 가능하시던가요?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는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딸들 셋이 미국에 가 있고 한국에 딸 하나가 거주를 하는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 이럴 걸 저럴 걸 후회하느니 살아계실 때 잘 해드리자 해갖고 딸들이 번갈아가면서 지금 계속 나와서 한 2, 3주씩 주방장 노릇을 하다 갑니다. 아우, 부럽습니다. 세상에. 아이고, 그 외국에서 한국에 한번 나오시기도 했는데 또 어머님, 아버님 그렇게 모시는 그런 마음도 참 소중한 마음이고 어머님, 아버님 지금 연세는 어떠신지요? 저희 아버님이 아마 한국 나이로 90세, 저희 엄마가 87세 그 정도라서 며칠 후에 두 분만 또 남겨놓고 떠나기가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딸들이 다 알아서 매년 나와서 그렇게 저기 주방일을 맡고 갑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저희 엄마 아버지한테 제가 이제까지 와서 요리한 거 다 적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저는 지금 아버님께 삼선 짬뽕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점심은 아버지께서 옛날부터 이렇게 양파 볶은 거 뭐 이런 거를 좋아하셨던 게 있어갖고 지금 옛날에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메뉴를 제가 한 지금 하루에 삼시 세끼를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두 분이서 건강하시게. 그러시군요. 모르겠죠. 또 점수가 더 올라갈지 그거는. 아, 근데 해외에서 우리 국악을 찾게 된 그런 계기가 좀 있으셨다면서요. 해외 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30년 넘게 오래 하시면서 어느 시점에 국악이 어렴풋이 생각나던가요? 아니 저는 국악은 그래도 항상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는데 그동안 이제 삶이 바쁘다 보니까 제쳐두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듣던 그 상여 소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그 상여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상여 소리를 쳐보니까 거기에 그 조공예 선생님의 상여 소리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제가 이렇게 듣고 싶었던 그 소리여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뭐 딴 프로그램도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접했군요. 아 근데 어릴 때 상여 소리 기억이 오래 남았나 봐요. 고향은 어디셨어요? 지금은 익산으로 바뀐 일이었는데 집 앞에 큰 길이 있어갖고 계속 이제 그 상여가 지나가고 어린 나이에도 아무튼 그 상여 소리며 그 마지막 길이 어디에서 끝나나 그런 궁금함에 제가 혼자 따라갔어요. 그분들 뒤를. 그래서 상여를 그대로 따라갔어요. 따라갔어요. 끝까지. 그래서 그분들 다 끝나고 일이 끝날 때까지 왜냐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무서워서 중간에 돌아올 수도 없었어요. 혼자서. 그래서 같이 갔다가 같이 왔었어요. 그 큰 길 곁에 지내셨나 봐요. 상여 소리를 가끔 들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 집 앞에가 논이 있었고 이렇게
그 길이 산으로 연결되는 네. 길이었었어요. 근데 어릴 때도 그 상해소리가 그렇게도 그냥 부르던가요? 아, 그 소리가 좋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 아주 거기에 매력이 있어서 네. 계속 그냥 그리고 또 마지막이 어디서 끝나나 그게 참 궁금했었어요. 어른들이 상해를 메고 소리하면서 쭉 산으로 가는 그 길을 가면서 네. 어디까지 가는가를 네. 가고 싶었던 거군요. 네. 그래서 그 장례하는 절차도 멀리서 지켜봤겠네요. 아, 가까이서 지켜봤죠. 가까이서. 그리고 중간에 아무튼 어려서 무서워갖고 네. 혼자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때 생과 사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짐작은 다 하고 알고는 계셨죠, 그때 어린. 아, 그때 아마 그런 것도 뭘 아마 국민학교 한 3, 4학년 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돼요.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어느 날인가 상해소리를 듣고 싶다 해서 찾았던 게 진도 조공래 선생님. 네네. 예, 그 네. 소리를 찾았군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악을 조금 더 좀 듣고 싶다 하는 생각에 여기저기 좀 찾고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네네. 이제 그 조공래 선생님이 이제 인터넷에서 뜨면서 그 밑에 네. 그래서 풍류당도 제가 거기서 처음 접하게 됐어요. 그 이제 배우기 하는 가르쳐주고 배우고 하는 그 배우는 프로그램 영상을 몇 번 보시면서 따라 불러보기도 하고 그러셨던가요? 아, 그럼요. 이제까지는 제가 운전을 오래 하고 다녔거든요. 직장까지. 네. 왜냐면은 뭐 워낙 교통 체증이 심하니까. 네. 그래서 계속 제가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다녔는데 네. 그 한 시간 반 동안 가는 길 네. 동안에 그거를 들으면서 네. 한 시간 반을 네. 계속 저기 보라사부님 그거를 들으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네. 그 전화 회사에서 문자가 온 거예요. 네. 제가 데이터를 거의 다 썼대요. 거기 데이터 요금 따지죠, 그것도요. 예, 네, 거기에 이제 저한테 주어진 그 한 달 분량이 있는데 그게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지도 못하겠구나. 그러면 이제 이거를 CD로 만들어서 네, 예. 그렇게 해서 하면은 아마 제가 운전하는 그 시간이 많으니까 네, CD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 여기 어디서 CD를 누가 좀 만들어 주셔갖고 이미 하는 데가 있나 그러다가 이제 계속 주소도 찾아보고 예예. 예. 예. 아, 차 안에서 클래식을 들었던 걸 이제는 우리 전통 소리, 우리 음악을 듣는 우리 민요라든가 파창을 듣는 시간으로 조금씩 바뀌어 주셨군요. 듣는 게 아니라 이제 부르는 시간. 그래서 제가 한 시간 반 동안 1A가 한 시간 반이니까 네. 하루에 한 두세 시간은 아무도 모르게 네. 연습을 열심히 해갖고 지금 누구를 놀래주려고 특히 저희 부모님을 놀래주려고 아, 지금 아 그러시군요. 아니 어머님이 음악을 좋아하셨다면서요. 지금도 좋아하시고 어떠세요? 어머님 음악, 아버님 음악 예, 그 두 분 얘기 좀 잠깐 해주시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아주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저희 아버님을 저희가 김 베토벤이라고 불러요. 왜냐면은 자다가도 문득 일어나갖고 작곡을 하시겠다고 그래갖고 곡을 쓰시고 곡을 아버님 90세이시잖아요 예, 지금. 예.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코디언을 배우러 다니셨고 바이올린도 배우러 다니셨고 저희 엄마도 피아노를 하신 지가 한 뭐 거의 60년 네, 그쯤 네, 네. 되시는데 네. 아직도 네. 연습을 하고 계시고 두 분이 또 하모니카를 부르세요. 그래서 매일 하시는 그 스케줄이 네. 아주 보기가 좋아요. 이야, 멋집니다. 제가 예약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 김혜영님 아버님과 어머님 두 분 인터뷰를 제가 예약을 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아유, 영광입니다. 저희 엄마 아버지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네, 미국에서 효도하러 오신 따님을 두셨기 때문에 이런 또 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 동생이 어제 전화하면서 엄마 나는 엄마 같은 딸들을 가진 엄마가 너무 부럽다고. 예, 그래서 저희도 아무튼 모든 딸들이 제가 제일 장렬해서 딸들이 제대로 안 해주면은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도 있는데 말이 필요가 없어요. 각자 자기 한도 내에서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있어서 제가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요. 우리 김형님 집안에 그 형제분들은 몇 형제이신가요? 저희가 4형제인데 3형제가 미국에 가 있고 저 동생 하나가 한국에서
계속 짐을 짊어지고 있어서 지금부터는 조금씩 이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90세이신 아버님과 87세이신 어머님 지금도 음악을 서로 합주하시면서 서로 예, 그래서 제가 한 4, 5년서부터는 계속 한국에 나올 때마다 부모님들이 이제 나이 연세가 드시고 그러니까 어디 밖에 나가실래도 용기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 관광을 계속 시켜드렸어요. 나올 때마다. 그래서 전국 일주를 하고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제 저희 동문회에서 여행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님을 제가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엄마 아버지가 하모니카를 부르셨던 제가 동영상을 갖고 있어요. 정말 부럽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정말 효녀 LA 심청이시잖아요 지금.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그냥 나중에 후회하느니 결국은 그게 다 이기주의인 것 같아요. 네. 제 자신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뭐 안 그래요?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하십니까? 김형님 예전에 부모님을 위해서 깜짝 쇼를 벌인 적이 있었다는데 그 어떤 얘기예요? 예, 저희 부모님이 딸 셋이 외국에 살다 보니까 항상 남의 잔치에만 갔지 본인들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신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연로하시고 그래서 우리 그러면은 내 딸이 의견을 모아갖고 부모님 미수 잔치를 해드리기로 했어요. 저희 아버님 88세. 그래서 저희 부모님 모르게 세 딸이 미국에서 나와서 친척들한테 다 미리 연락을 다 했었어요. 네. 그래갖고 잔치 장소에까지 저희 부모님은 왜 그 자리에 가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 잔치 하는 곳에서도 커튼을 다 막아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부모님이 들어가시니까 거기에 한 30명 정도의 친척들이 전국 각지에서 올라와 계셔갖고 저희 부모님이 너무너무 흐뭇해하셨던 게 아주 저희 딸 넷이 처음으로 부모님에게 빚을 좀 갚은 느낌이에요. 좋습니다. 지금 곽사랑 부모님들 LA에서 세계 간호사 대회에 참가차 귀국하신 우리 김영 간호사님 아주 소중한 말씀 듣고 있습니다. 우리 LA의 한국 동포들, 우리 한국문화원이나 LA에서 우리 전통 국악 또는 우리 국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어느 정도 있던가요? 저희는 다른 도시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행운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문화원에서도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 무료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LA에는 그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 네네, 거기에서 네네. 지정한 해외 명예 전승자 10분 중에 4분이 아마 LA에서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기만 하면은 자주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근데 LA 쪽에 있는 분은 어떤 분이 기억나시나요? 명예 전승자 분 중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분으로는 성금연 무형문화재분의 따님이신 지윤자 선생님하고 딴 세 분들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춤 쪽이거나 또는 뭐 타악 쪽이거나 이런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아마 지정받고 계신 모양이군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김형님 이제 미국 돌아가시면은 어때요? 지금 또 차 타시면서 또 우리 CD로 우리 음악 이제 듣는 게 아니라 부르면서 다니실 건가요? 아 지금 계속 부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부르다 보니까 목소리가 조금 트이는 것도 같아서 지금 그 트일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친구를 만나서 한 말이 아우 끼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흥미가 있다는 거는 일단 네, 네. 재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FM 클래식 방송에서 그래서 그 재능만 믿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은
출퇴근하면서 불렀던 우리 김혜님께서 불렀던 한 소절 잠깐 들러보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 그냥 흐르네. 아우, 너무 초보예요. 초보에서 남한테 이렇게 지금 보일 그 저기가 아닌데. 네. 그렇다면 내년에 나오실 때 예. 저희하고 다음 인터뷰 한번더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데뷔를 하셔야죠, 그 저기 그때는요. 성형 전 성형 후처럼. 그렇죠, 그렇죠. 2015년 7월인데요. 그래요. 1년 뒤에요. 예. 1년 뒤에 나오실 때는 예. 우리 김영님 한곡좀 하셔야죠, 그때는. 아, 당연하죠, 그건. 네, 저희가 예약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아마 올해 안에 저희들이 한번 뵙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영님께서는 내년에 귀국하실 때, 그때도 아마 여름쯤이실까요? 아니면 가을일까요? 아, 모르겠어요. 아직 그거는 이제 보통 스케줄을 뭐딴 일이 있을 때 맞춰서 나오고 그런 게 없을 때는 저는 이제 봄, 가을을 좋아해요. 와서 일단 봄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가을 기후도 좋고 그래서 작년에는 10월에 나왔었는데 올해는 이 겸사겸사 해서 나오다 보니까 우리 이제 김영님 저 돌아가시면은 네. 꾸준히 출퇴근하시면서 우리 남도청 판소리 또 네. 우리 국악 사랑하시고 불러주셔가지고 네. 내년에는 꼭한곡 여기서 하셔야 돼요. 당연하죠. 네. 저도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렇게 1년에 한 번쯤은 귀국하셔가지고 효도를 하시는 LA 심청 우리 김혜영님 말씀을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